아, 맞다. 아까 하려다가 만 얘기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아까 낮에 그 KBO 1급 인터미팅 그 공개 포럼을 갔다 왔거든요. 공개 포럼을 갔다 왔는데 막 거기서 그 MLBI 수석 부사장 뭐 크리스 박시라든지 뭐그 허구현 해설위원이라든지 그냥 꽤그좀 약간 유명하다 싶은 분들을 꽤 봤어요. 뭐 차명석 KT 위즈 투수 코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봤는데 그 내가 이제 약간 몸이 약간 졸렸어요. 그래서 졸음을 계속 깨고자 막 계속 뭔가를 먹었거든요. 그한 9시 반부터 그한 저녁 한 7시까지 계속 먹었어. 막그 계속 막 와와와 먹어댔는데 그 이제 먹다 보면 속이 좀 차잖아요. 속이 좀 가득 차는데 그 이제 뭐냐 아까 이제 어떤 분 계셔가지고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속이 차니까 화장실이 좀 필요하잖아요. 화장실을 갔다. 근데 그 행사가 열렸던 더 K 호텔 서울이요. 사실은 약간 조금 오래된 호텔이에요. 약간 그 교육회관 호텔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이름을 이제 호텔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약간 좀 옛날이에요. 옛날식 시설이고 그나마 이제 신관 건물로 갔다. 신관으로 갔는데 아니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이 휴지가 엠보싱이 아니야. 호텔 화장지가 엠보싱이 아니고 그막 그냥 공중 화장실 가면 있는 그냥 그막 빳빳한 휴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는 거예요. 호텔인데 그리고 비데가 없어. 비데가 없어가지고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뒤처리를 하는데 좀 사실 제가 약그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이제 끝나고 그 마무리를 할때 그쪽이 사실 피부 조직이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쵸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아우 밑에가 막 뜨겁게 막 달아오르면서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그 치질 증상이 가끔씩 막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 좀 고생을 좀 했었어요. 군대에서 좀 항상 달고 사는 건 아니고 치질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막고참 한 명이 되게 부러웠던 게 막고참 한 명이 그 치질 수술을 하느라 대대선술 훈련을 빠졌어요. 치질 수술하느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고참이니까 뭐라 웃을 수도 없고 당신은 막 상병 갓 달았던 시기라 고참이 막 치질 걸렸는데 막뭐 웃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랬고 다만 나는 행정병이니까 진료 휴가를 나갔는데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진료 휴가 사유 치질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막고참하고 나하고 또 이제 막판에 그 대대전술 훈련 평가를 또 하게 된 거야. 또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둘다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보다 높다는 말년 병장이었으니까 개말년이었죠. 그때 내가 그 농담 삼아 했죠. 김 병장 치질 한번 더 걸려. 막 이랬어요. 해리즈 병병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서 김 병장은 치질 한번 더 걸리면 되지 했는데 치질 한번 더 걸리진 않더라고. 네, 뿅뿅이에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뭐냐 아 뿅뿅이라는 말이 하트구나.
재미랑은 멀군요. 공부 쪽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언어를 좀 약간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긴 해요. 제가 욕을 좀잘 못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좀, 나는 좀, 그, 치질이라도 좀 걸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이야기 여자들은 재밌어 하는데, 그러시구나.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나름 이제 군대에서 막그 겨울에 좀 치질 증세 때문에 그 행정병 그 의자 앉는 데다가 그 방석에다가 그좀 핫팩을 엉덩이에 깔고 앉은 적이 있어요. 아니 저는 꼭 군대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그 엉덩이에다가 핫팩을 좀 깔고 앉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살짝 좀 치지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 치질 때문에 그 약하니까 좀 약간 좀 따시게 해주려고 찜질한답시고 핫팩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요. 그러면 이렇게 핫팩을 좀 흔들지 않아도 워낙에 사람의 그 체온이 있잖아요. 난방 되게 잘 된다? 막 엉덩이가 막 따뜻하니 막 일어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때그 침대에 그막막좀 이불 뭐 깔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밑에다가 아주 쬐끄만 핫팩을 좀 깔아놓은 데가 있어. 큰 핫팩 넣으면 화상 걸려. 네. 나 진짜 그 핫팩 때문에 그 종아리에 화상 입은 적 있었어요. 그때 그 화상 자국이 지금까지 안 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뭐 아프다고 뭐좀뭐 처리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